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건강하다 생각하고 살거든. 근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진단받고 갑자기 인생이 막 무너지고. 안녕하십니까, 닥터 밸런스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스스로 이제 굉장히 건강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상 진찰을 해보거나 병력을 청취를 해보면 이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데 자기는 건강하다고 이제 믿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건강검진상에서 발견 못하는 질병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암 말기 진단받고 6개월 뭐 이렇게 남았다 이런 얘기 듣고 오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무슨 병을 알았습니까? 그러면은 고혈압, 당뇨 뭐 그 정도만 있었어요 그런단 말이죠. 오늘 주제는 그 내 스스로 내 몸이 건강한지 안한지 자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볼까 해요. 우리가 이제 고혈압에 걸리면 혈압 강화제를 먹잖아요. 고혈압이라는 병명이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겨도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동맥경화증 같은 게 생기면 우리 집으로 말하면 이제 수도관에 문제가 생긴 거죠. 수도관에 때가 낀 거란 말이죠. 고지혈증도 마찬가지고 이 물에 압력을 좀 낮춰가지고 혈압이 오르지 않게 하는 그런 약물들을 쓰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심장 박동 이 파워를 좀 약하게 한다든가. 이제 그런 약물들을 쓰게 된다고 해서 혈관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혈관이 병든 상태는 그대로 있거든. 동맥경화증 그대로 있는데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심장에서의 펌프를 조절하는 그런 약물을 쓴다든지, 베타블로커라 해서 이제 심장을 이제 박동수를 좀 줄여주는 그런 약물을 쓴다든지 여러 약물들이 있지만 결국은 혈관 질환은 그대로 놔두고 혈압만 조절시키는 약이고.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는데 포도당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포도당을 세포 내로 전달시켜야 우리가 에너지원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인슐린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를 이제 인슐린 의존성 당뇨라고 그러고, 비인슐린 의존성이라는 거는 인슐린이 나오긴 나오는데 얘가 이제 적절하게 작용을 못 하는 경우죠. 다 약물을 써서 이제 당을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결론은 뭐냐면 혈압 당뇨 환자들이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 옛날에는 그걸로 사망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요새 약물들이 좋아져 가지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혈당 조절 잘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환자라는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환자인데도 환자라는 의식이 없어요. 고혈압 당뇨가 뭐 큰 병이 아니다. 요새는 그래요. 옛날에는 고혈압 당뇨는 굉장히 큰 병으로 생각했는데 요새는 고혈압 당뇨를 큰 병으로 생각 안 하는 거죠. 암도 마찬가지고, 암도 사실은 암세포가 우리 누구나 한 5천 개 정도 하루에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거를 암세포를 이제 잠자는 시간에 다 이제 해결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증식을 못하게 하는데, 그 만성피로 환자들이라든가 이제 그 혈압, 당뇨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암세포의 그 제거 능력이 떨어지니까 축적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암 진단을 받는 거죠. 결국은 병의 초기에 질병을 잡아주는 게 제일 좋은데, 누차 얘기하듯이 건강의 조기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피로한 사람들. 두 번째로 이제 잠을 자는데 숙면을 못 취한다든가. 세 번째는 이제 소화불량이나 변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미 벌써 건강의 적신호가 온 거라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일주일 중에서 과연 내가 아침에 하루 중에 컨디션이 이 정도면 괜찮다, 좋다, 이게 이제 며칠이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중에 절반 이상이 전부 다 너무 힘들어, 일어나기 싫은데 겨우 일어났고 일을 하는데도 너무 의욕도 안 나고 그러다, 그러면 이미 벌써 몸에 활성산소가 지금 누적되는 거예요. 뭐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해도, 유산소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해도 뭐 젖산이라든가 이런 물질이 축적되면 피곤하잖아요. 몸에 신진대사 찌꺼기들이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신진대사가 원활히 일어나서 노폐물을 다 배설을 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피로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잠을 못 잔다 그랬잖아요. 잠 못 잔다는 게 결국 잠을 못 자면 잠자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고 회복하는 시간인데, 잠을 못 자니까 이거는 당연히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원래 위장 기능이 약해서 음식 제대로 못 먹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소화불량, 변비 이것도 결국은 건강의 적신호다. 지금 요 세 가지를만 체크하셔도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제 음식이나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이거를 이제 또 자가 진단할 수가 있어요. 맛으로 구분하는 거죠. 이제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여섯 번째가 이제 그 담백하고 떫은 맛. 예. 이런 음식으로 이제 여섯 가지를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특히 중증 환자들한테 제가 병력을 청취해 보면, 신거 좋아하세요? 아, 나 신거 절대 못 먹어요. 예? 아, 난 매운 거 절대 못 먹어요. 아, 난 짠 건 아예 안 먹어요. 이런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당뇨 환자들은, 아, 난 탄수화물을 절대 안 먹어요. 그걸 제가 뭐라 그래요? 먹으면서 조절을 해야지.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3대 영양소 중에 하나다. 당뇨라고 해서 아주 옛날에는 그런 치료법이 있었어요. 그 당뇨 환자들은 단 거 먹지 마라. 근데 결국은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다 빠져버리면 이 뇌의 에너지원은 다 포도당이거든요. 단 거를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되거든. 또 다른 합병증을 유발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가 이제 고혈압 환자들이 음식을 짜게 먹지 마라. 한국 사람들은 음식에 염분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피가 약간 짭짤하거든요. 왜 염분이 들어있느냐. 우리가 음식 같은 거 소금에 절이면은 상하지 않잖아요. 몸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고혈압이 있으니까 아, 짠 건 절대 안 먹어. 막 너무 싱겁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피가 묽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세균 감염이 잘 되는 거예요, 몸에. 네. 결국은 우리가 몸의 성분이 짠 성분도 있고 매운 성분도 있고 단 성분 다 있단 말이죠. 이거를 다 골고루 섭취하는 게 그게 밸런스 의학이에요. 간이 망가진 사람이 심장은 건강하고 위도 건강하고 폐도 건강하고 신장도 다 건강한데 간만 망가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가 망가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유기적인 영향을 다 받거든. 너무 이 현대의학이 세부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간 보는 사람 간만 보고 심장 보는 사람 심장만 보고 뭐 그러잖아요. 소화기는 소화기만 보고 호흡기는 호흡기만 보고 결국은 다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음식 맛으로 하는 거예요. 피부질환 환자들이 아토피나 건선 이런 사람들 병력을 청취해 보면 매운 거 잘 먹습니까? 물어보면 10명에 9명은 매운 거 싫어요. 매운 걸 드셔야 됩니다. 아, 매운 거 먹으면 더 심해지는데요, 피부가. 이런다고요? 왜 매운 걸 먹으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심해지느냐. 우리가 매운 거 먹으면 땀이 나죠. 그게 피부 모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밑에 있는 그 독소가 빠져나오는 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 매운 걸 너무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 밑에 계속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피부 질환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매운맛도 먹고 신 것도 먹고 단 것도 먹고 골고루 먹질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당뇨, 무슨 고혈압, 그 다음에 난치병 환자들, 무슨, 모든 환자들한테 이게 물어봐요, 제가. 음식 중에서 안 먹는 음식이 뭡니까? 이 여섯 가지 육미 음식 중에서 한 가지라도 안 먹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만약에 두 가지를 만약에 안 먹는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중환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건 뭐 의과대학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이제 임상적인 제 경험과 철학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게 이제 음식 갖고도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운동이 또 제일 문제예요. 제가 아주 진료실에서 아주 정말 너무, 절실하게 얘기하는 건데, 운동을 뭐 하냐, 그러면은 골프, 걷기 운동합니다. 그러면. 아니면 헬스장 가서 헬스한다. 그러면.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헬스장에 그럼 동작이 수백 가지인데, 어떤 동작을 하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보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걷기라는 거는 그냥 걷기지 운동은 아니에요. 전신 관절을 쓰면서 뭔가 집중해서 해야지 운동이 되는 거지, 가만히 이것만 움직여서는 운동이 안 된단 말이죠. 골프도 사실 그건 스포츠지, 운동은 아니란 말이죠. 자세가 스탠스부터 스윙까지, 모든 게 다, 자세가 다 틀어져 있는 상태로 하거든. 바른 자세가 하나도 안 나와요, 골프라는 게. 그게 관절에 좋을 수가 없어요. 선배 한 명은 이 골프 스윙하다가 이 목뼈가 또 부러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가는데 그걸 운동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정도는 국민 체조, 전신을 다 쓰는, 예? 목관절, 어깨관절, 그 다음에 가슴, 허리, 무릎, 다리, 이게 전부 전신을 쓰는 체조를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을 해야 된다. 요새 안 한단 말이에요, 체조를. 최소한 3번은 전신 관절을 다 쓰는 운동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가진단을 해보라는 거죠. 세 번째가 스트레스 관리인데, 일주일 중에서 내가 스트레스 없이, 정신적인 어떤 중압감이나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대인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잠을 설치거나 고민하거나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죠. 만약에 일주일 중에 3일 이상, 절반 이상이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병에 노출된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가 진단을 음식이나 운동, 스트레스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내가 건강한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다. 이제.